하셨어요, 오늘 마트를. 서희영 씨, 박혜영 씨, 잔슬 그 왼쪽부터 받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박규영 씨, 최고의 셀러, 유명 인플루언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포즈 한번 바꿔서 부탁드릴게요. 나는 셀러입니다. 네. 이거죠. 이거예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정말 사랑스럽죠? 네, 규영 씨,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녀가 궁금해서 관심도 없던 SNS를 만들어 오직 단 한 명, 서아름만을 팔로우한 재벌 3세죠. 한준경 역의 강민혁 씨입니다. 아, 숨투듯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민혁 씨는,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메인을 장식할 만한 재벌 3세 포즈. 나는 재벌 3세다. 자, 부탁드립니다. 역시 멋집니다. 눈빛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아, 민혁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자, 다음은 SNS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윤시현 역의 이청아 씨입니다. 이 음악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이청아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아, 실크 소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오늘 고급스러운 모습인데, 네, 뭐 SNS를 하지 않아도 셀럽보다 더 유명한 시현 역의 청아 씨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잠시 다시 보실게요. 네. 자, 다음은 돈과 권력 모두를 가진 법무법인 태강의 오너이자 변호사 서아리의 입을 막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진태전 역의 이동건 씨 모십니다. 이동건 씨, 네, 밝은 수트인데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늘 멋진 동거씨 내 안에 셀러브리티 있다. 자, 본투 셀러 포즈 부탁드립니다. 왼쪽 약간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느낌도 있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정말 감미로운 분이시죠? 네,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리의 고교 동창이자 현재 탑 인플루언서 모임인 가빈의 멤버인 오민혁의 전유성 씨입니다.
최소한 자연스럽게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래시 소리와 정말 잘 어울리는 효승 씨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탑 인플루언서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내가 탑 셀럽이다. 가볼까요? 이거죠. 하나, 둘, 셋, 이거죠. 네, 반대쪽도. 그래야 반대쪽 우리 기자님들도. 네,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효성 씨. 이거죠. 아, 자, 효성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더 유명해지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망 속에서 얽히고서 이렇게 다섯 분 모두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셀러브리티의 주역 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서 다섯 분 함께 포토타임 진행해 볼게요. 와우. 무슨 오늘 런웨이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너무 멋지셔서. 네.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좋습니다. 규영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자, 다시 바꿔서 그러면 하시겠어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럼 청아 씨가 몸을 틀어서,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번엔 효성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네. 아, 이 장소, 그리고 이 플래시, 그리고 이분들 너무 잘 어울리시죠? 셀러브리티 속에 셀러브리티들이기 때문에 이 좋아요를 부르는 나만의 포즈 당연히 준비해 오셨죠, 여러분들? 네. 자, 저희가 소품을 좀 준비해 봤어요. 주시죠. 자, 소품을 이용해서 좋아요를 누르게 만드는 여러분들만의 포즈.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 네. 위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각각 자리로 다시 오셔서 비장의 포즈를 한번. 요거는, 예, 메인 각이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자, 다시 다섯 분 가까이 서셔서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갑니다. 저쪽입니다, 청아 씨. 네, 왼쪽.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좋아요 유발 포즈입니다. 정면. 자, 이번에는 효성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다른 분들과 포즈를 맞추지 않더라도 각자 도생이에요. 자, 본인만의 포즈. 내가 튀어야 한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자, 사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치열한 욕망으로 들끓는 셀러브리티 이 생태계를 가감없이 그려낸 히트메이커죠. 김철규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김철규 감독님도 소품을 하나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함께 이제 여섯 분 서주시죠. 네. 자, 청아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단체 촬영 시작할게요. 정면. 미술들이 참 다 아름답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자, 정면 아래.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셀러브리티의 모든 주역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제가 셀러브리티를 외치면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러브리티 파이팅! 와우! 자,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기도 한 사람들. 자,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내는 지독히 소란스러운 셀러브리티의 세계. 이 아찔한